자, 다음으로는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할 텐데요.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일단은 문이과 구분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이제 먼저는 남자 여자로 이제 구분을 짓는데 남자는 280명을 뽑는 반면 또 여학생은 30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약간 공통적으로 특수대는 좀 여학생의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네요. 진짜 여학생들이 10% 내지로 선발을 하시는 그렇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 280명 남학생 중에서도 이제 이과 문과는 50대 50으로 비율이 같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과 비율이 60%, 이과 비율이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 여학생들은 굉장히 운이 좁다고 볼 수가 있죠. 약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계열 선택에 따른 불이익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유보부는 조금 이제 이과 여학생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그렇죠. 분명히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네, 이제 육군사관학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육군사관학교는 총 4개 전형이 있어요. 전형이 벌써 네 개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경찰대랑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먼저 고교 학교장 추천. 이건 대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반 대학에서도 대세인 학교장 추천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적성 전형,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정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나는 4개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까 정시를 따로 이제 전형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 종류예요.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면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군적성 전형으로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은 고교 학교장 추천에서 만약에 떨어질 경우 군적성 전형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떨어질 경우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 떨어지면 마지막에 정시에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네. 막 시험을 다시 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쵸. 기존에 나의 가지고 있는 점수, 체력 검사 이런 것들이 다만 다른 전형에 그쵸. 맞춰서 갈라지는 거군요. 그쵸. 그리고 이 전형에 맞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영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이 없는 친구들이라면은 군적성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적성 전형에서 떨어지면 일반, 일반에서 떨어지면 정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한 학생이 전형을 한번더 거치게 되는 거죠. 좀더 기회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지 않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처럼 네 가지 전형 중에 무엇을 고를까?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순차적인 전형이다라고 다만 심사를 알아주시면 네 됩니다. 번을 보는 거네요. 같은 그렇죠. 성적을 가지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일반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두 명만, 재학생은 두 명, 졸업생은 한 명만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근데, 네. 많지가 않군요. 이럴 경우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시험이라든지 이제 2차 시험 이런 것들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1차 시험은 그냥 합불만 판가름 합니다. 네. 합격이냐 아니냐 이제 자체적인 그 판단 기준으로 합불만 보고 신체 검사도 당연히 결격 사유만 살펴보고 면접 80%, 체력 검정 20%의 비율로 합격생을 가르게 되는 와, 거죠. 면접의 비율이 정말 높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체력 검정이라는 게 사실상 경찰대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어느 정도 준비를 한 학생들이라면은 그렇게 등급 간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의 비중이라고 쳐도 실질적인 비율은 적으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은 결국엔 면접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전좀 궁금한 게 그럼 대체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건가요? 면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복잡해요. 이제 면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의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볼 선발을 수 해야 되니까 있으니까. 면접은 총 1박 2일로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일반 어렵네요. 대학처럼 가가지고 이제 면접 10분에서 뭐 20분 그렇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절대 아니라 1박 2일 동안 치러지게 되는데 집단 토론, 구술 면접, 학교 생활, 지원 동기, 외적 자세, 심리 검사 등 아주 다각도로 심사를 받게 돼요.
대체로 이제 이런 1박 2일의 면접을 볼 때에는 그 대기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심사관이 다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진짜 1박 2일은 바짝 긴장을 하고 그쵸.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공공연히 외적 자세를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군인이니까 그렇죠. 군인의 자세, 군인의 어떤 기본적인 예의가 갖춰져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로 면접이 치러진다라는 거 학생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적성 전형은 이제 넘어갈게요. 네. 학교장 추천 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면접 80%, 그 다음에 체력 검정 20%. 뭐 다른 점이 무엇이냐?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 추천을 받고 가면은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와중에 떨어진 친구들 중에 또 한 번 겨루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면 일반 전형에서는 이제 1차 시험의 비중이 커져요. 오, 거의 이제 1차 시험의 합부를 가르는 그런 요소는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냥 어떤 그냥 기준만 있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앞에 두 전형처럼 기준이 있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50%나 비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가 몇 점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형 자체가 선택적인 게 아니라 순차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제 면접을 잘 본 학생들을 다 뽑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학생들 간에 그런 면접에 대한 비중보다는 1차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를 가지고 변별력이 생기겠죠. 이제 학생들이 면접 준비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죠. 공개된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다각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 노력으로만 어떻게 극복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은 1차 시험을 잘 받고 이 일반 전형에서 합격을 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1차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도 이제 탈락하게 되면은 마지막이죠. 그렇죠. 정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정시에서는 다시 그 1차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져요. 딱 5점입니다. 거의 뭐 평가의 반이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기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은 5점, 면접은 20점, 그 다음에 체력 검정은 5점, 그리고 내신은 10점, 나머지는 60점, 그러니까 60%나 수능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험 잘 봐야 되고요. 수능 잘 봐야 됩니다. 네. 역시 이제 육사 같은 경우에도 앞에 두 전형, 일반 전형과 군 적성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정말 면접이 중요하고 그 외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하고 수능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사관학교 좀 입결이 좀 궁금할 거예요, 학생들. 이제 육군사관학교 같은 사관학교 1차 시험은 국영수를 이제 보는데 범위는 똑같아요. 수능이랑. 그렇기 때문에 수능 학습과 동일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1차 시험의 합격자 수준은 300점 만점. 그러니까 각 국어, 수학, 영어 100점씩 쓸 때 남자 문과는 253점, 남자 이과는 246점, 그 다음에 여자 문과는 263점. 여자 이과는 256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아마 약간 이걸 좀 포인트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할 때 내가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를 좀 가늠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이제 마지막 정시에서 합격하는 수능 수준은 표준 점수로 쳤을 때 남자 문과는 520점 정도, 그 다음에 남자 이과는 503점.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자 문과는 518점 정도. 그다음에 여자 이과는 500점. 여기도 좀 차이가 20점 정도나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점수만 보면 이과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수학 가형과 이제 나형의 그쵸. 차이가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깔끔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